화재에 특화되신 분이신 거네요? 특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죠. 화재에 미쳐 있었죠. 화재에 미쳐 있었다고요? 방화 현장에 가면 내가 방화범이 돼보고 방화범이 돼가지고 내가 불을 지르면 어디다가 지르겠다라고 진짜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해보고 만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놈은 이구나 여태까지 화재에 미쳤던 친구 같아요.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기승전 결혼 화재로 끝나. 분명히 아침 9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10시쯤 현장에 나와 있어요. 자기 비번 날. 너 여기 웬일이냐? 아 그럼 여기 궁금한데 집에 어떻게 가? 비번이든 근무날이든 많이 쫓아왔죠. 재현 실험도 많이 했었죠. 그런 거 가지고 승용차까지 태워봤죠. 아 아직도 불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주변에서 이제 화재가 뭐 발생했다 그러면 현장에 그냥 계속 따라가셨대요. 예, 소방차를 따라가셨다고. 소방관님들이 출동을 하시는데 계속 따라다니시니까. 뭐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불구경으로 따라간 거야? 네. 화재 감식을 할 때는 현장이 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가잖아요. 네네네. 과정을 보고 그 이후의 과정을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부합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싶으셔서 예, 예, 예. 현장을 계속 다니셨던 거구나. 이렇게 화재 열정적으로 또 빠져 사시는데 그 집안 살림이 남아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집안 살림은 왜? 불이랑 집안 살림이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가전제품 옆에서 불이 나도 마치 가전제품에서 불 난 것처럼 보여요.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얘를 태워보는 거죠. 태워서 현장하고 어떤 그 공통점이 있는지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하나씩 태우기 시작했을 때가 아마 5년 고장 난 걸 태우신 거예요? 아니면 고장 날 걸로 예상되는 걸 태우신 거예요? 고장 난 거 태우면 뭐 의미가 없죠. 이미 고장 난 건데. 그래서 뭐 태워 먹으셨어요? 그 예를 들면 가장 먼저 했던 게 전자레인지, 선풍기, 헤어드라이기는 몇 대를 해먹었네요. 몇 대까지 왜? 태우고 난 뒤에 새 제품 갖다 주거든요. 새 거 사주면서. 근데 이거는 또 사모님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지 않으면 들을 필요 없어요. 뭘? 저희가 이건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도 그러고 선풍기도 새 거 가져가서 태우고. 새 거네요. 멀쩡한 드라이기. 멀쩡한 드라이기? 얘기가 다르네요. 멀쩡한 드라이기도 가져가서 태우고. 혼수로 사온 전자레인지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가져가냐. 결국은 가져가서 이제 새 거를 사주겠다고 해서 철석같이 믿었는데 중고 제품을 갖다 줬어요. 아, 새 거를 태워버리고 중고를? 아내보다는 불을 더 사랑하는 남자. 아, 진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내께서? 그냥 나가라. 나가라? 가장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그냥 나가라. 근데 그 사건 현장을 재현하려고 경감님의 머리카락을 태워본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이게 버스 기사가 이제 그 인사사고를 내가지고 이제 해임이 됐는데 복직을 안 시켜준다고 회사에 원한을 품고 버스 주차장에 가가지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 CCTV상에는 이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찍혔으니까 의심은 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수사팀에서 조금 더 다른 거 없냐 저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휘발유가 타면은 그냥 타는 게 아니고 훅 하면서 이제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뭐 머리카락, 눈썹, 머리카락, 손등. 그리고 손등. 그래서 이제 내 머리카락을 우리 직원보고 태우라고 그랬어요. 아. 뽑아서?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 태우라 하니까는 사실 그때 그 타는 소리가 귀 옆을 이렇게 태우다 보니까 지식하면서 타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자백까지 받아내고 증거로 사용됐대. 와, 진짜. 논문도 그걸로 논문을 쓰니까는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런 논문은 누가 쓰겠어요? 내 머리를 태워봤는데. 논문 심사하시는 분이 박수 쳤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이.